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고요. 뭐 메이킹이라 5월은 뭐 계절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5월 못지않게 아주 화사하고 화창한 생동감 넘치는 그 4월의 중후한 그런 기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잠시뿐인 것 같아요. 돌아서고 나면 어떤 험난한 구비가 다시 펼쳐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고요. 무엇을 하는지 주변을 돌아볼 틈도 없이 분주함의 연속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바쁘다고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요. 정말 다급한 것들은 그렇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사실 괜히 생각만으로 또 바쁘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만으로 우리가 어수선을 떤다거나 다소 생각보다 과장된 어떤 사소한 일들로 분주함을 떠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마치 우리가 미처 행복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행복이 찾아오려니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지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생각인데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절로 찾아온다거나 뭐 그냥 만나지거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행복을 만들려면 내게 없는 것, 또 내게서 떠나가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요. 현재 내가 지니고 있는 것, 또 내게 다가오는 것들 가운데서 그때그때 우연하게요. 순간순간 즐거움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행복을 찾는, 행복을 만드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나의 아부리 군비 아불비 안사비세복 연억 구기요 추월 추나 무한의 개중 지허자 가지로다. 너는 기쁘지만 나는 기쁘지 않고, 너는 슬픈데 나는 슬프지 않다. 기러기는 북으로 날아갈 것을 생각하는데 제비는 옛집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는구나. 가을 달과 봄꽃의 무한한 뜻은 다만 그 속에서 스스로가 알 뿐이로다. 우리가 어떤 행복의 가치 기준은 다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이 약한 분들은요, 건강을 찾아 행복함을 느낄 테고요. 또 너무 어려서 고난에 찌들어서 금전에 찌들려서 돈에 고생을 하신 분들은 돈을 벌어야 행복을 느낄 테고요. 남의 새빵으로 전전하고 살면서 내 집이 어떤 즐거움을 못 느끼고 새빵살이를 하면서 많은 고통을 겪어보신 분들은 또 내 집 또는 내 건물 이런 걸 지녀야 행복함을 느끼려는 생각이에요. 우리 행복의 가치는 다 다르죠. 기준이 달라요. 또 우리 각자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주어진 일도 또 다르죠. 느끼는 일도 다를 것이에요. 어떠한 똑같은 일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르고요. 또 기쁨이나 슬픔을 느끼는 그 근기도 다를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 어떤 집은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울고, 또 어떤 집에 보면 아기가 태어나서 웃고,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보면 생로병사가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생로병사나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움을 어느 누구나 우리 안 겪는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겪되 그러한
겪는 것 하나하나들을 우리 인생의 어떤 삶의 과정으로 생각하고요. 그 한 부분 부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삶이다 보면 날마다 정말 행복한 날, 날마다 좋은 날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154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요, 목련전자가 어머님을 구제하기 위해서 각 모든 지옥을 돌아다녔다가 지옥에서 어머님을 찾지 못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있는 아비무간지옥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지옥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부탁을 올려서 부처님의 발우와 석장을 또 부처님의 가사를 수하고서 아비무간지옥에 세 번을 지팡이를 흔드니까 문이 열렸다.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어머님이 거기 계셨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말씀드려서 아비무간지옥은 깨졌는데 바로 어머님이 지은 죄가 너무 많이 커가지고 거기에서 나왔지만 소흑암지옥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소흑암지옥에서도 또한 부처님께 말씀드려서 끄집어내게 되죠. 재를 올리고 남는 음식물을 갖다 주라라고 했는데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게 불길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풀어줘가지고 결국은 아귀가 되었다가요. 또 아귀의 삶을 조금 지내다가 다시 또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번에는 왕사성의 축생으로 태어나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사성의 개로 태어나게 됐는데 목련존자가 어떻게 해서든 어머님을 극랑생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주신 말씀이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약 90여일 동안 한거를 지내고 마치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음식과 좌복 입어 뭐 이런 공양물을 올려서 그 스님들내로 하여금 경전을 읽게 하고 그 경전을 읽게 한 스님들을 공양을 올려서 어머니 이름으로 공양을 올려서 그 공덕으로 어머님을 극락왕생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바로 목련존자가 사적으로 있었던 모든 재산을 덜어서 잉여게 시켜가지고 1200 스님들의 음식, 의복, 좌복 이런 수행 도구들을 다 준비를 해서 경전을 읽게 하고 공양을 대접하게 됐죠. 그랬을 때 그 공덕으로 어머님은 바로 왕사야성의 개의 몸을 벗고 개로서 죽고 결국 극락왕생하게 되는데요. 화락천궁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은요, 우리 천도사상은요, 부모운중경이나 우란분경, 지장보살 본원경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인데요.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 불교가 전부가 다 자력이란 말이죠. 부처님께 빌어서 되는 게 아니고 기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지혜를 깨쳐서 스스로의 삶을 지혜롭게 만들어 가는 데에서 복락이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비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부처님께서는 열방경에 보면 어디에 부처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부처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진실한 부처는 바로 자기 자신인데 부처가 나타났던 곳에 자기 부처를 놓아버리고 헛것을 쫓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데 바로 우리 불교는 전부 자력이지만 돌아가신 분을 극락왕생시키는 데는 돌아가신 분이 바로 업을 지어서 지옥으로 갔기 때문에 그분이 못하기 때문에 바로 살아있는 후손들이 대신해서 해주는데 그래서 남이 대신해준다라고 해서 타력이라고 그러죠. 타력이지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기도이지만 바로 어떻게 하느냐 스님들께 또 아니면은 불쌍한 이웃들에게 공양에 공덕을 올려서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공덕을 올려서 바로 극락왕생시켜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도 있지 않았어요. 경어큰 스님께서 천당암에 가셨는데 경어큰 스님 형님께서도 스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어느 어른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산소에 뭐 이렇게 묻게 될 때 음식들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 음식 얻어먹으려고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러닝셔츠 뭐 아니면 광목 팬티 뭐 운동선수 까만 거 뭐 이런 거 하나만 입고 살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그 웃돌이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웃돌이를 잡아서 쭉 벌리면 거기다 과자 이렇게 떡 넣어 주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럴 정도로 먹고 살기 힘들었죠. 그래서 사실 누구 돌아가시면 그분의 어떤 애도보다는 거기 가서 그런 거라도 얻어오고요. 아니면 어렸을 때 이제 저는 할머님하고 살았는데 할머님 막걸리를 거기 가서 얻어다 드리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 옛날엔 먹을 게 참 귀했는데 경어 스님 계실 때는 그 이전의 일이니까 뭐 더 했겠죠. 경어 스님께서 천장암에 가니까 형님께서 천도제를 하신다고 이제 음식을 잔뜩 장만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천도제 지낼 분들이 안 오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여럿이 와서 운집해서 있는 것이어요. 경어 스님이 그 장면을 가만히 보더니 그 천도제를 지내려고 했던 음식물을 전부 어떻게 써요? 끄잡아내가지고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졌단 말이죠. 다 나눠주니까 고맙다라고 해서 다 받아들고 갔어요. 경어 스님 형님께서 이보시기에 천도제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천도제를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걸 다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어떡하는가 라고 하니까 경원 스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요? 천도제라고 하는 건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공덕을 쌓아서 극락왕생시키는 건데 죄를 올리는 것보다 이분들에게 이분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음식물을 나누어주는 공덕처럼 큰 공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그분은 이 사람 이름으로 나눠줬는데 극락왕생하지 꼭 가서 기도를 하고 목탁을 치면서 해야 됩니까? 하고 부딪힌 적이 있죠. 또 실제로 그전에 뭐 그런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주 잘 사는 집이었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아버님의 천도제를 잘 좀 지내달라고 해가지고 상당한 액수의 돈을 줬다라고 해요. 얼마라고 꼭 꼬집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 어떤 천도제 요즘 뭐 300에서 500, 700, 1000, 뭐 2000 이렇게 하는데 그럴 정도로 넉넉한 돈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돈을 주면서 천도제만 잘 지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해서 천도제를 하는 날 가서 보니까 음식물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러 왔던 분들이 보니까 스님이 음식물을 하나도 준비를 안 해놓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스님 돈이 부족하시면 연락을 하셔서 돈을 좀 더 달라고 하시지. 천도제를 지내는데 이렇게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음식을 이렇게 한 푼도 없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자는 겁니까? 하고 막 화를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님께서 그 제주를 부르지요. 불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보시게 천도제다 음식이다 하는 것은 살아생전에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아 그렇지요 그야. 그랬더니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왈 내가 아마 음식을 차린다라고 하면 당신 아버님은 올바른 천도제가 되지 않을 걸세. 아버님은 거기에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오로지 돈만 보고 세상을 사신 분이 아닌가. 자네가 준 돈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여기 그대로 있네. 자네 아버지는 돈만 올려놓고 천도제를 지나면 극락왕생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했노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가만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들이 그런 거예요. 정말 아버지는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오로지 돈만 버는데 일생을 다 바쳤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이죠. 꼭 음식을 차려놓고 우리가 뭐 기도를 하고 목탁을 치면서 이렇게 해야 극락왕생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또한 어떤 분은 그래요. 스님 천도제를 올리는데요. 통닭을 갖다 놔도 되겠습니까? 어떤 스님들은 기겁을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스님 갖다 놓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본 즉슨
사실은요 저희 어머니가요 살아계실 때 통닭을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제를 지내는데 올리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봤어요. 올려놔라는 이야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인식에 있죠. 어떤 원칙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결국은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진심으로 돌아가신 분의 어떤 공덕을 쌓아서 그분의 극락왕생을 위한 이런 발언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기독교식으로 한다, 천주교인이라고 해서 천주교식으로 한다, 불교인이라고 해서 불교식으로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형제들 간에 좀 종교가 다 다르니까요. 싸우는 경우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사실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아닌가 싶은 것은 기독교식으로도 하고요. 천주교식으로도 하고 불교식으로 세 가지식으로 다 하면요. 틀림없이 천국도 가고 극락도 가고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게 제 마음이고요. 모든 것은 마음에 있지 않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 그래요. 좀 안타까운 면은요. 뭐 한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뭐 살아 계실 때 개처럼 든다고 그래요. 천도제 비용을 개처럼 쉽게 얘기하면 뭐 보험금처럼 얼마짜리 천도제인데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럴 돈으로 불쌍한 사람들요.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베풀면 오히려 죽어서 극락왕생 하는 것보다도 이미 살아서 좋은 공덕을 쌓기 때문에 천도제를 안 해도 극락왕생 잘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고요. 부처님 말씀 연유에 보면은요. 어때요? 부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어요. 절에 시주를 많이 해서 공덕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나에게 대하듯 아픈 사람을 간호하고 또 불우한 사람을 도와라 그랬어요. 당신을 대하듯이 그렇게 해라. 그것처럼 큰 공덕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와 같이 천도제 역시도 뭐예요? 살아있을 때 돌아가셔가지고 천도제에 지낼 보험금처럼 모으는 것보다도 살아계실 때 그 돈으로 차라리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큰 공덕을 이어서 극락왕생 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요 각인시켜 드리면서요. 오늘은 불설 천지파량 신주경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불설 천지파량 신주경은요. 원래는 천지파량 신주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래는 불설 천지파량 신주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파량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경은 이제 당나라 삼장법사 의정스님이 번역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다소 불교사상과 도교사상이 믹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믹사가 되어서 짬뽕이 되어서 결합이 되어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요. 조선 후기에 경화스님께서 쓴 천지파량 신주경주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오래전부터 우리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많이 전해져 내려온 경전이기도 하지요. 이 경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무해보살이요. 부처님께 정법, 불법 정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적고 무지한 사람이 많고 또 신을, 여러분들 신을 구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신을 구하는 사람이 많고 계를 지키는 사람이 적은 것들. 이런 어떤 중생세간의 혼탁함을 고해서 중생들을 고통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시기를 부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파량경이에요. 경전 안의 이야기를 또 보면은요. 이 경이야말로 모든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고 진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을 듣기만 해도 신심이 후퇴하지 않고 또 모든 장애를 여의고 수명이 연장되고 모든 복덕을 얻는다라고 하기도 해요. 특히 뭐 서사하고 수지 독성하는 공덕은 한량이 없어가지고 죽은 후에는 성불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제가보살이 이 경을 세 번만 읽으면 모든 귀신들이 물러가서 대기해지고 또한 복도 한량 없이 많아진다라고 설을 하고 있어요. 또한 옛날부터 어떤 기륭사가 있을 때마다 민간신앙의 차원에서 재앙을 만리하고요. 복을 빌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 경을 많이 읽기도 했어요. 이 경의 어떤 명칭을 풀어보면은요.
천지파량 신중에 천이다 하는 것은 양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지다 하는 것은 음을 나타내죠. 그래서 천이다 하는 것은 뭐 유교에서도 보면 우리가 십간 십이지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십간이다 하는 것은 천간을 나타내고요. 양이다 해서 십이지다 하는 땅이다 해서 지지를 나타내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팔은 분별이다라고 해요. 팔 분별이다 하는 것은 뭐 동서남북 팔방이기도 하고요. 그죠? 양은 명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천지파량이다 하는 것은 바로 양, 음, 분별, 명예 이렇게 지니고 있고 또 이 경은 어떻게 보면 정통의 불교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부처님께서 했던 응병리학 대기설법 응병리학 대기설법이다라고 하는 건 부처님께서는요 바로 의사가 환자들의 어떤 질병에 따라서 의술을 처방을 하지 않아요. 약을 먹을 사람들은 약을 먹게 하고 물리치료를 받을 사람 물리치료를 받게 하고 또 뭐 수술을 해야 될 사람에게는 수술을 시키지 않아요. 그와 같이 환자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른 것 또 환자에 따라서 약을 투여해 주는 것 약사가요. 그와 같이 응병여약 대기설법 근기에 따라서 마땅히 해당하는 약을 투여하듯이 법문을 해주신 부처님법 여기에 어떤 역량에 따라서 불자의 마음으로 읽으면 바른 경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외도의 마음으로 읽으면 외도의 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중생들, 우리 불자들의 근기에 따라서 잘만 활용을 하면요. 그 공덕은 상당히 지대하다라는 생각이에요. 또 중요한 것은 읽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보다도 이 어떤 경제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용을 잘 섭렵을 해서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어떤 방편으로 삼다라고 하면 상당히 큰 공덕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요. 파량경이다 하는 것은 뭐 집에 병고가 있다거나 집을 짓고 뭐 이사를 할 때 또 흙을 파고 나무를 다룰 때 또 극심한 어려움이 가정에 엄습할 때 이때 뭐 경전을 세 번만 읽기만 하면요. 흉함이 길해지고요. 재앙이 복으로 변한다라고 해요.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더라도요. 이 경문을 세 번만 독송하면 외적으로는 의식주를 풍요롭게 누릴 수가 있고요. 내적으로는 마음의 해탈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천지파량 신주경의 어떤 첫 규절을 이렇게 보면은요. 문여시 한 일시불 제비야 달마성여 화택중 시방 상수 사중이요 이시에 무해보살 제대중중 즉종자기야 삽장향불하고 이백불원하사대 이렇게 해 나간단 말이죠. 여기서 문여시 한 아문여시 여시 아문 이르지 않아요. 모든 경전마다 참 아문여시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바로 여시 아문 아문여시는 이와 같이 들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바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모든 경전이 여시아문 또는 아문여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도 문여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일시 어느 때에 불 부처님께서 제비야 달마성요 제비야 비야 달마성의 조용한 곳에 계실 때에 제비야 달마성요 확택중 조용한 곳에 계실 때에 시방상수 사중위요 시방상주 사중위요 시방에서 따라다니던 사부 대중들이 부처님을 가운데 모시고 둘러 앉았다. 시방에서 따라다니는 시방이라는 건 동서남북 간방 또 상중 상하에서 열 군데 방향을 나타나지요. 시방에서 따라다니는 사부대중 사부대중이라는 것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나타내는 거지요. 사부대중이라는데 바로 승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부대중들이 부처님을 가운데 모시고 둘러앉아 있었다. 이시 이때에 무해보살 제대중중 즉 종자기야 삽장향불하고 이백불원하사대 이때에 대중 가운데 있던 무해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을 향해서 공손히 합장하고 합장향불 부처님께 여주었다. 200불은 하사했어요. 세존 차염 부재 중생 최대상생 무시일의 상속부다 했어요. 세존이시여 차염 부재 중생 이 남선부지에 있는 염부재 중생들이 최대상생 대를 이어 살아오면서 무시일에로 쭉 대를 이어서 살아오면서 상속부단 한없이 출생하기를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세존이시여 남선부지에 있는 중생들이 대를 이어오면서 번갈아가면서 출생하기를 끝없는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어지지 아니하였으니 유식자소하고 무지자다. 유식자소 무지자다. 유식한 사람은 적고 무식한 사람은 많고 염불자소하고 구신자다. 염불하는 사람은 적고 잡신에게 구하는 사람은 많고 지계자소하고 파계자다. 바로 계행을 지키는 사람은 적고 계행을 어기는 사람은 많으며 하면서 지금 부처님께 질문을 하거든요. 질문을 바로 무해보살이. 그래서 무해보살이 부처님께 질문을 하고 부처님이 답변하는 내용. 천지파량신주경이라는 것은 천지음향과 방향과 어떤 명패에 대해서 신주경, 신통묘용한 주문의 부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천지파량신주경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위경이다, 유교경이다, 또 우리 불경에 많이 유교경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유교경이면 어떻고 위경이면 어떻고 어떻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정법이라도 우리가 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법을 설해도 삿되게 설을 하고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법이다라고 해도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언가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정법으로 가르침을 주게 된단 말이죠. 부처님이 훌륭하신 말씀 이루 형용할 수는 없지만 그걸 이용해서 돈 버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걸 또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자기 이익이나 어떤 이득을 위해서. 그러니까 삿된 마음을 가지면요. 아무리 훌륭한 부처님 말씀을 갖다 놔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이득이 되게끔 해석을 하고 풀고요.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셨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천도제라 이런 식으로 하고요. 올바른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뭐 삿된 뭐 해도 바르게 하죠. 바르게. 이렇게 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지혜를 깨쳐서 지내십시오. 또 부모님 이름으로 좋은 공덕 지어서 부모님 극락왕생 시키십시오. 바르게 한단 말이죠. 마음에 있는 것이어요. 그래서 천지파량 신주경은 여러분들 다음 시간부터요.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달마 대사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오속론에 보면은요. 눈으로 사물을 보되 사물에 집착하지 않고 귀로 소리를 듣되 소리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해탈이다 라고 했어요. 눈이 본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눈이 선에 들어가는 문이 되고 귀가 소리에 집착하지 않으면 바로 귀가 선에 들어가는 문이 된다라고 했어요. 사물의 겉모습만을 보는 사람은 그 사물의 구속이 되지만 사물의 무상함을 깨달아 집착하지 않으면 언제나 자유롭고 무엇인가 얽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자유로움이다라고 했어요. 우리 불자님들 이번 주는 앞으로는 봄과 같은 아주 자유로운 날들 행복한 날들 만드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일봉의 불교세계 혹은 관음산 자비정세에 남겨주시면은요. 본승이 집필한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